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에 적용된 빌트인 캠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에는 빌트인 캠 2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빌트인 캠 2가 뭐냐면 아마 자동차 구매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박스를 다는 일일 것입니다. 블랙박스를 안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블랙박스가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혹시나 누가 내 차를 치고 도망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 블랙박스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직접 처음부터 차를 만들 때 여기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현대가 탑재를 했는데, 저도 예전에 G80을 탔을 때 빌트인 캠 옵션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세대여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단 음성 인식이 안 됐었습니다. 실내에서 말하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됐었어요. 음성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크락션 소리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빌트인 캠 2가 되면서 음성 녹음까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홈메뉴에서 빌트인 캠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차해놨고 파킹 기어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상시, 주행 중 이벤트, 주차 중 이벤트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12.3인치 화면을 통해서 내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주행 중 상시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화질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시와 날의 휴게소라는 것도 요 차량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26분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을 때 오, 인식도 상당히 빠릅니다. 음악 소리 지금 나오는 거 들으셨죠?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음악 소리까지 담긴 걸 확인했습니다. 주차 중 상시도 있어요. 지금 어두운 저희 지하주차장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하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아마 이 카메라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여기 번호가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빌트인 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가 어딨냐면 이 대시보드 안에 센터 콘솔 열어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 SD카드가 들어있어서 이거 눌러서 뺀 다음에 컴퓨터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빼서 컴퓨터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USB를 가져왔고, USB를 어디다 연결하냐면 여기 센터 콘솔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여기 요 앞쪽에도 USB가 있는데 여기다 꽂는 게 아니라 빌트인 캠 USB는 요 안에 여기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꽂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는 거고요, 이건 저장하는 거고, 이건 USB에 저장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 USB에 저장해 볼게요. USB 눌렀고, 네, 저장 영상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 방금 USB 연결했고요.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뉴들도 있습니다. 수동 녹화도 있고 타임랩스도 있어요. 그래서 수동 녹화는 내가 원할 때 직접 이렇게 버튼 눌러서 녹화할 수도 있고, 여기 실시간 영상도 나옵니다. 앞뒤 모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휴대폰이랑 연결해서도 이 화면을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랙박스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 4K까지 원하시는 분들, 4K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4K를 꼭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빌트인 캠만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요 정도 화질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로 옮겨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D카드를 뽑아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랜저에 있던 SD카드를 뽑아왔는데 지금 64기가가 들어있었어요. 현대라고 되어 있고, 요게 빌트인 캠 2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입니다. 보통 요즘 노트북에는 다 SD카드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노트북에도 여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저도 처음 꼽는 겁니다. 그대로 인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꽂으면 바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 지금 장소를 집으로 옮겨서 지금 제 방에 와서 노트북에 USB 연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G80 빌트인 캠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바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장했던 이렇게 날짜별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전에 제네시스 G80 탔을 때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는 SD카드 꽂았을 때 바로 이렇게 팝업이 떴었거든요. 연결이 됐었는데 이거는 제 컴퓨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이 SD카드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여기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서는 확인을 잘 했는데 네, 희한하게 네, 지금 소리가 나는 걸 보면 SD카드를 인식은 하는데 왜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컴퓨터를 통해서는 제가 요거는 네, 전달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차량에 있는 그랜저에 있는 와이파이와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컴퓨터에 연결하는 건 실패했지만 방금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휴대폰으로 보는 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은 컴퓨터로 보기보다는 휴대폰으로 좀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휴대폰으로 어떻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홈 메뉴에서 빌트인 캠 메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빌트인 캠 메뉴 들어가 보면 제 오른쪽 밑에 여기 휴대폰 모양이 있습니다. 휴대폰 모양을 누르면 와이파이 활성화라고 나오고 휴대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트인 캠 와이파이 설정을 켜주십시오. 빌트인 캠을 종료하면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도 스마트폰의 연결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와이파이 연결 설정은 빌트인 캠 설정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냥 여기 있는 와이파이를 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켜게 되면 메뉴가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휴대폰을 연결하려면 먼저 블루링크 앱을 설치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저도 블루링크 앱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블루링크 앱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블루링크 회원이 아니시라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블루링크 앱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제일 하단에 빌트인 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요 메뉴는 언제 쓰냐면 요두 번째 블루링크 앱을 실행한 후 빌트인 캠 영상 보기 메뉴를 누르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영상 보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영상 보기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저장된 영상이 없습니다. 빌트인 캠에 연결하기. 빌트인 캠 연결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와이파이 연결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를 켜면 그랜저 와이파이가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그랜저 와이파이가 있죠. 제가 좀 전에 제가 직접 해본다고 여기서 먼저 비번을 설정했어요. 먼저 비번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차량에 있는 와이파이 비번을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와이파이를 선택하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비번을 먼저 여기서 설정하신 후에 휴대폰에 연결하시면 돼요. 제가 그 과정을 못 찍었는데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 후에 그랜저 와이파이가 체크된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화면으로 그대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이벤트, 주차 중 상시, 주차 중 이벤트, 타임랩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을 가장 많이 보시기 때문에 주행 중 상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시간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재생해 봤는데 여기서는 재생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와이파이를 지금 껐는데도 재생이 안 되고 켰는데도 재생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인데 이걸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시간대별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거 누르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나옵니다. 이 시간대별로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파일을 다운받아 볼지 한번 이거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다운로드 누르고 전방, 후방이 있어요. 뭐 선택하셔도 되고, 둘다 다운받으시려면 그냥 다운로드 누르시면 전방과 후방 영상이 모두 굉장히 빠르죠. 빠르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 선택하시면 전방과 후방의 영상을 모두 다 이렇게 편하게 다운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아, 굳이 SD카드 빼서 노트북으로 안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바로 저장됐어요. 한 30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다운받는 데는. 그러면 바로 사진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휴대폰 사진첩에 가면 바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방 영상이에요. 전방 영상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로도 물론 돼요. 네, 이렇게 영상 보이시죠? 화질은 아주 선명한 편입니다. 네, 1세대에 비해서 화질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확대되는지 해볼게요. 오, 확대됩니다. 오, 확대돼서 지금 요 QM6 요 번호판도 아주 잘 보이고, 이 앞에 있는 아이오닉6 번호판은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도 뭐 한 자릿수 정도는 보이기 때문에 확대도 되고 그런 거 좋습니다. 이번에 후방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은 후방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따로 후방에는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 말고는 없기 때문에 요 트럭 한번 볼까요? 제가 저만 보겠습니다. 오, 트럭 잘 보여요. 확대하니까 트럭 번호판 아주 잘 보입니다. 오, 이렇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다 잘 돼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괜찮습니다. 오, 요 정도면은 굳이 4K가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찍은 영상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시간으로 또 안 나와요.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다운 눌러서 여기 아까 주차장 여기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받는 데는 정말 금방 봤습니다. 네, 방금 다운이 다 됐고 다시 사진첩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앞선 시점이어서 저장되는 위치 또한 그 위치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아주 잘돼 있네요. 다시 돌려볼까요?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주행하는 게 아니라 정차 중이어서 지금 주행하네요. 주행하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저희 집 지하주차장인데도 화질은 아주 선명하게 네, 잘 나옵니다. 이 트럭 한번 볼까요? 저만 한번 볼게요. 트럭 번호판 나옵니다. 트럭 번호판 확대하면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네,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어두운 곳에서의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아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좀 전에 저 E클래스, 여기 보이시죠? E클래스. 요 번호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보이는지. 아,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은 잘안 보이네요. 네, 방금 요 E클래스 번호판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했는데, 이렇게 슬쩍 지나가니까 번호판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하주차장에서도 잘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루링크 앱과 회원가입만 되어 있으면 바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간편하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노트북은 SD카드 인식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잘 되네요. 와이파이는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랙박스 그리고 빌트인캠 2가 되면서 추가된 부분은 여기 이렇게 방향시등 넣은 것까지도 내가 확인되거든요. 현재 속도와 방향시등까지도 모두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왼쪽 방향시등을 켰는지 비상등을 켰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 음성이 네. 방금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휴대폰으로 보는 건 성공했습니다. 방금 제가 녹화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음성 녹음도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 이건 후방입니다. 후방도 후방에서도 녹음이 잘 되네요. 음성 녹음이 이렇게 10초 동안 넘어가는 거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전방 후방 모두 다 만족스럽고 음성까지도 이제 녹음이 되고 방향시등까지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빌트인캠 2가 적용된 신형 그랜저를 통해서 빌트인캠 1과 빌트인캠 2는 어떤 게 바뀌었고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넣어도 되겠다. 옵션으로 넣어도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트인캠 2 옵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빌트인캠 2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빌트인캠2 외에도 다양한 신형 그랜저 리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